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솔직히 마음이 착해서 이런 저주인형을 영상으로 찍을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거 새로 샀어요. 저렴해요. 여기 통에 바늘을 일단 옮겨둘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뽑아서 넣으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듣고 싶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또 집중해서 넣어야 돼가지고 그냥 대충 꽂을게요. 하나하나 넣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올려둘게요. 아니면 뽑아서 옆에다 둘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한 지가 환생이별 당했어도 좀 오래돼서 이제 마음이 좀 추스러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뭐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 올 거면 진짜 왔겠지 싶고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미련보다 내가 너무 화병 날 정도로 연애하면서도 계속 참아오고 진짜 화한번잘안낸것 같고 뭐든 다 받아주려 하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나르시스트 같은 이상한 애 만나서 마음고생했더니 화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반에 꽂아놨던 것도 원래 이런 짓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전에 한번딱한번 이걸 꽂아놓고 너무 화를 진짜 엄청나게 화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 잠수입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도 꽂혀 있을 거예요. 그림은 직접 그렸습니다. 얼룩이 있죠? 저 시술을 막 쏟았어요. 그래도 아프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꿰맨 다육동어 여기 반창고도 있고 상처 나지 말라고 눈에 하트도 있고 내가 미안하잖아. 그리고 선물 곰돌이. 사랑받으라고 하트 반창고 그려져 있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어요. 단추눈이야. 울고 있어. 미안해. 어쨌든 제가 오늘따라 밤새 진짜 거의 밤새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고 막 진짜 막 그래가지고 이거 베개 너무 더러워. 이거 치워버려. 치워버리자. 어쨌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도 원래 저주를 제가 권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저 원래 이런 짓안 하는 사람이고요. 저주를 하면은 아무리 미신이라도 다 자기한테 돌아온대요, 여러분. 부메랑 맞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저주해주면 나한테 다 돌아와서 교통사고 나거나 그렇게 큰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만 저주할 거고 여러분은 영상 보시면서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천천히 고통받아서 지구 끝까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지옥도 환생, 환승? 아니, 졸려서 좀 정신이 없네. 환생하고 나서도 평생 사랑하겠다느니 뭐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다더니 이런 소리 이딴 소리나 하더니 너도 다 끝이야. 정말 화가 난다. 어린 친구들은 미워하는 사람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요. 부메랑 와서 다 돌아온대 자기한테. 내가 남한테 고통 줬던 것만큼. 근데 나는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너 때문에 화병이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못 참겠다. 진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막 진짜 세상이 멸망해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진 기분이다. 매일매일 죽고 싶다. 진짜 내일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도 뭔가 큰일이 나한테 오더라도 괜찮을 정도 수준의 원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물론 내가 권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이 영상을 보면서라도 마음을 조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딱을 먹을 만한 컨텐츠인 것 같은데 못 참겠어서, 제 스스로 못 참겠어서 그래요. 그럼 너 혼자 아직 관종이냐? 이렇게 애기들이 볼 수 있고 잔인한 컨텐츠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잠이 안 와요. 못 참겠어요. 나의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미운 사람 재주하지 말고 제 영상 보면서 화라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보면 안 돼. 아, 그래서 18세 이상으로 걸어놓을 걸까? 일단 한번 해보고요. 노딱 먹으러 솔직히 영상 비공개되는 거 아니면은 뭐 난 수익 없어도 돼요. 수익이 없어도 너무 미워, 니가.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우울증 말기 환자 같니? 너는 뭐? 내가 거부감이 들어? 넌 나한테 집착했을 때 내가 거부감 안 들었겠니? 다 받아줬더니 네가 뭐라고, 뭐가 잘났다고, 딴 사람 만나서 환승하고. 이 쓰레기야. 내 소심한 복수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응? 진짜로 너무해. 난 네가 귀신이 있으면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 영혼적인 존재가 너를 하늘이 날 보고 있다면 인간을 사랑해야지. 응? 무슨 헛된 소리를 하고 있냐. 뭔 행동을 하는 거냐 하겠지만, 난 사람이 이제 걔 때문에 너무 무서워졌어. 배신감 너무 크다. 내가 만난 사람마다 왜 다 이 모양이었던 것이, 내가 못난 건지 니네가 이상한 건지, 어쨌든 내가 수지침을 좀 놔줬어. 꼭 조심히 천천히 아프길 바랄게. 너의 인생이 끝없이 풀리지 않고 망가지길 바랄게. 진심으로 바랄게. 저 여러분, 저 너무 또라이 같죠?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서 그래요. 이제는 뒷면을 한번 해줄게요. 근데 앞면도 고통받으라고 다 뽑진 않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주 하는 행위는 나도 아니에요. 일단 여기는 얼굴 중심과 가슴, 특히 심장 주위를 꽂아줄게요. 너는 진짜 벌받아야 돼.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회피형 그거 장애야. 알고 있니? 너는 진짜 장애야. 근데 장애인 분들을 비하할 마음은 없어. 너는 정신병원 가야 돼. 정신병자가 불쌍해. 너랑 비교되는 게. 아이고 진짜 너무 화가 나. 난 이렇게라도 풀어야겠어. 아 따가워. 반대쪽에 튀어나온 부분, 여기 얼룩진데를 약간 장기 같아요. 안 뚫려요. 고통받아라. 장기, 응, 위장, 소장, 대장, 창자 다 찔러서 없애버려. 이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 너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 시각장애인 됐으면 좋겠어. 악담하면 악이 옵니다. 난 돗자리예요. 바닥에서 잡니다. 침대가 있었는데 그냥 내놨어요. 돈 벌라고가 아니고 가족한테 양보했습니다. 바닥에서 자도 좋아요. 베개가 너무 더러워요. 빨아야 돼요. 빨았는데도 더러워요. 버려야겠어요. 아니면 새로 갈아 끼우든지. 아니 항상 치워두든가. 아무튼 눈 베렸으면 죄송합니다. 불쾌했으면 죄송하고요. 넌 진짜 벌 받을 거다.
비유 비유 지으사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 아 맞다고 이 찔렸어.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집착하더니 이 쓰레기야. 하늘이 저한테 벌주고 경고하나 봐요. 이 사람 저주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